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남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는 여동생에게 몰카를 한번 하러 나왔습니다. 무슨 몰카냐? 제가 제 여자를 안 좋아하고 게이설이 많이 도는데, 이 게이설을 말을 하면은 믿어줄까 안 믿어줄까? 안 믿겠죠? 주인공은 일본인 분입니다. 일본인 분. 이제 뭐 근처에 다 왔다고 하는데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아, 요즘에 유튜버가 잘 되고 있어서 기분 좋아요. 많은 애정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한번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저 카톡으로 해봐야 될것 같네요. 번호, 손절당했나? 잘못 전화했구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디야, 악나? 지금 저기 있다. 여기. 반가워. 뭐야? 무슨 촬영이야? 아, 그래, 너 한국에 왔는데 내가 또, 너 친오빠 아니냐, 거의. 그래가지고 그냥 밥한끼 사주려고 했지. 사적으로 먹은 적이 없잖아, 둘이. 있지? 까먹었어? 같이 잠은 잤어도. 언니와 밥 먹은 적 있어? 아이, 제가 뭐 아, 없어요. 있어. 까먹었는데 실망이다. 그런가? 일단 여기 내가 왜 이쪽으로 왔냐면은, 그냥 왔어. 그냥 네 먹고 싶은 거 얘기해. 네가 좋아하는 거, 한식 뭐 좋아하는 거뭐 있어? 나 스시. 그건 내가 안 좋아하잖아. 점점 이뻐진다, 너. 감사합니다. 빈말 아니죠? 야, 술 한잔 간단하게 할까? 근데 오빠. 이것도 스시집이냐? 술, 일본 이사카야. 말로. 이사카야? 이사카야. 이사카야 하면은. 이사카야 술집. 술집? 응. 그러면 스시는 안팔거 아니야? 모르겠어. 들어가서 물어보자. 그래? 한번 물어봐보자. 안녕하세요. 저 여기 혹시 스시 팔아요? 혹시 근데 제가 지금 이거 개인적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손님들 피해 안 드리고 촬영 가능한가요? 예. 아니 그 드렸는데. 아 진짜 감사합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 보고 싶죠? 나도 보고 싶어. 뻥치지 마. 아좀 믿어라 좀. 아, 왜안 믿어? 55도? 응? 이거를 스트레스 주신다고? 이거 몇 도예요? 잠시만요. 55도, 아니, 몰라, 아니, 먹어봐. 아, 원샷 때려, 나 이거 그냥. 방금 먹어. 원샷 때리라고? 응. 사실, 나 지금 머리 아픈 게 많아서 그냥 지금 보자고 한 거야. 야, 이거, 금가루 뿌려져 있는 거 봐, 와, 씨. 맛있겠다. 아. 오빠 먼저 먹어. 먹어. 나 원래 그 뭐지? 나는 회는 잘안 좋아하잖아. 아, 맞죠? 응. 금가루 뿌려져 있지. 맛있지 근데. 응. 난 안, 근데 난안 먹어봤는데 맛있지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우리 그 준영 때 내가 너한테 막, 너 나한테 살짝 소감이 있었지? 막 이런 걸로 내가 막 했잖아. 내가 그거를 너한테 아무리 방송상이라도 방송을 떠나 사적으로는 약간 상처를 줬다고 내가 조금 살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미안해서 이렇게 이 자리를 만든 거야. 너는 너 생각은 어때? 그 들었을 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괜찮아. 괜찮아? 그럼 난뭐 내가 뭐할 얘기 있었는데 할 얘기가 필요 없다. 이 뭔데? 응? 무슨 얘기? 응. 아, 말해줘. 서운한 것도 없고 뭐 그런다는데 내가 뭔 얘기를 해? 지금도 아예 남자로 안 아예 안 이제 뭐안 보이고 그런 거지? 그건 아니지. BJ들이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 니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 나한테 방송. 오빠 뭐 여자 안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지. 난 여자 좋아해. 근데 남자도 좋아해. 그러니까 내가 게이설이 돌잖아. 그냥 남자도 그냥 좋아해. 여자도 좋고 남자도 좋아해. 그래서 여자를 안 만나는 거야. 남자들은 살면서 딱두번 만나봤어. 뭐안 믿는 눈치인데? 아니 그냥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 그렇다 뭐 지송이랑 뭐 이런 그런 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아이씨. 아니 맨날 오빠 그러잖아. 지성 오빠랑
결혼한다고. 오빠가 여자 집에 결혼한다고 했잖아. 뽀뽀까지는 했지. 어릴 때. 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너 친구랑 뽀뽀 안 해봤어? 해봤지. 여자인 친구랑? 해봤어. 근데 양성이야. 한두 살 좀 먹으면서 여자에 대한 더 관심도보다 남자에 대한 호감도 조금 더 높아지는 건 있는데 그냥 갈팡질팡해. 근데 이는 내가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하는데 나는 근데 그 내가 너한테 얘기한 게 난 너랑 그냥 방송 없이 몰래 좀 이제는 알아보고 싶어. 진짜로. 그럼 대답이 와야지. 아씨 민망해 죽겠네. 너는? 나도 괜찮아. 이런 얘기를 듣고도? 응. 난 딱히 그런 생각 없어. 그럼 너는 순수하니까 내가 솔직했다 여기까지 얘기할게. 딱 남자 두 번 만나봤는데 뭐 갈 때까지 다 갔어. 그래도 나 알아갈 수 있어? 응. 이거 진짜. 아, 머리 아프다. 진짜 얘 처음 얘기해봤다 살면서. 지성이밖에 몰라. 아 진짜? 얘기 어느 정도 했는데 더 집에 가서 얘기할래? 주식장 데리러 오라야 되겠다. 하나 더 얘기할게. 세 명 만났어. 더 이상 진짜 없어. 왜 그 사이에 거짓말을 한 거야? 진짜 마지막이야. 네, 주식장님 저기 주소 찍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와주세요. 네. 남자 세 명, 여자 딱 한 명 갈 때까지 가봤어. 31년 살면서 남자가 더 경험을 해. 담배 한 대만 피고, 담배 한 대만 피고 올게. 담배 한 대만. 먹고 있어? 알았지? 지금 더 찍을 거지? 그러면 지금 저거. 조용히. 모른다고 쟤. 저거. 내가 얘기했다고 할 거야. 너가 얘기하다가 진짜 말했어? 그 다음에 뽀뽀 한번 해. 나랑. 어? 뽀뽀 한번 해. 오케이? 아니, 이 뽀뽀 한번 해. 어쩔 수 없어. 안 나 앞에서? 어, 쟤 이게 잘 안 빠진 것 같거든? 그러면 안 나가 충격 먹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충격 먹은 그 표정 보고 몰카야 이게 새끼. 응, 와. 들어. 웬일이야, 술을 다 마시고? 어? 들어. 오랜만이에요. 다 얘기했어. 뭘 얘기해? 우리 옛날에 뽀뽀까지 한번 했다. 그 이상은 안 갔다. 무덤덤했는데 못 믿겠지? 몰라. 와, 내 입 말했어. 이리 와. 뭔 상관이야. 와. 아, 입은 좀 그래. 나 입은 그랬다고. 미친 새끼야. 이. 아, 옛날이지, 그건. 이제는 친구로서. 옛날엔 좀. 그래, 가자. 카메라 다 챙겨. 어? 카메라 다 챙기라. 카메라? 어. 카메라. 이거 말하는 거야? 어. 뭐야? 지금. 아, 뭐야? 뭐야? 유튜브야, 이거? 어? 유튜브야? 어. 뭐야, 장난이야? 어, 얘 얼굴 봐. 존나 빨개졌어, 봐봐. 뭐야, 유튜브야? 어. 아, 뭐야, 어디 가져가서 말이야, 그럼? 싹 다. 아, 뭐야, 왜? 진지하게 들었다고, 그래도.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 아니야. 나름 재미는 모르겠지만 해봤어요. 집중이 안 되네요. 진짜 실제 있는 일이 아니라서. 소감 말씀해주세요.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뭔가 말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진심으로 얘기한 거 아니면 솔직히 반석 농 약간 기분 좋게 얘기한 거? 아니 난 그래도 진심으로 말했지. 오빠가 진심 같았으니까. 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친한 동생이 믿어버리네요 이거를. 어이가 없네요. 아씨. 앞으로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남순이었습니다. 안나였습니다. 응? 안녕? 어, 때리지 마라. 아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그래서 감사합니다. 유아 구독 많이 해주세요. 여기 가게 이름이 어디죠? 여기 로바타 무라. 주소가 면현동 139-24번지. 139-24번지. 아, 네, 여기 안주 진짜 맛있거든요. 저 감사합니다. 거짓말 안 하는 거 아시죠? 저 돈 받고도 맛없으면 맛없다고 하는 사람인 거 알죠? 근데 진짜 깔끔해요.
느끼한 것도 하나도 없고 제가 몰카 이게 찍으려고 사전에 동의를 이제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토바다의 무라야끼. 네, 여기로 여기 많이 여기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촬영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